근데 진짜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만 있고. 네. 그래서 아, 좀 이게 재개발이 재건축. 예, 재개발 재건축 이게 돼야 되는데 그 거의 한 번인가 청약이 딱한번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싶어도 그렇다고 노후된 아파트를 사자니 좀 약간 리스크도 있고 어우, 노후한 게 주거 그래서 환경이 안 결국 좋아요. 보면은 이게 아파트가 진짜 어디로 보면 이게 다 다시 좀 이게 짓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저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자세한 설명 좀 재건축 부탁드릴게요. 추진해야죠. 왜냐하면 일단 이 노원구는 신도시였어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도시란 말이 조금 어색하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내가 신도시였어요. 지금의 강서구 마곡지구가 신도시잖아요. 지금은 경기도의 신도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뭐 의정부 밀락지구 신도시처럼 30년 전에 이 노원구가 처음에 발족할 때 1989년이거든요. 그때 도봉구에 있다가 이게 분구돼서 나왔어요. 1989년도에. 그때 이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가 확 늘면서 분구돼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새 아파트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신혼부부들이 말씀대로 집값이 또 외곽에서 쌌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죠. 아파트는 저기 싸죠. 다만 출퇴근하기가 이제 힘들어서 시내로 출퇴근 해야 되니까 그때 신혼생활 여기서 시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집값이 쌌으니까. 근데 이게 30년 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게 주거 환경이 너무 이제 낡고 노후된 늙은 아파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아파트가 녹물 나오고 층간소음 심해지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기 주공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혼 부부들이 와서 살기에는 그때는 좋았으나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살고 싶지 않은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로 많이 가요. 경기도 별내나 의정부 이런 데서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구가 늘죠. 그리고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도 이 낡은 아파트 때문에 많이 또 이사를 가요. 특히 근방에 남양주나 의정부로 많이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노원구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거는 원인은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걸림돌은 역시 여기도 이제 저의 안전 지금 진단이죠. 안전 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노원구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법상 30년이 지나야만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89년도에 이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지었던 아파트들이 2019년에 이제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자격이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주민들이 조금 재건축 분위기는 타지는 않았고 작년에 분위기가 많이 탔어요. 작년에 분위기를 탔던 이유는 그 사이에 주공 1단지부터 우리가 16단지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8단지라고 있습니다. 8단지. 8단지가 먼저 재건축을 한 거예요.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천지개벽인 거예요, 이 아파트가.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재건축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지금 30개 단지가 재건축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 노원구청으로. 근데 문제는 재건축의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을 해도 좋다라는 판정이 나야 그 다음에 재건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이 안전진단에서 다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요. 다 탈락하고 있어요. 아니, 뭘 하고 싶어. 첫 번째 허들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허들은 안전진단이고, 두 번째 허들은 주민들 동의죠. 두 번째, 주민들이 재건축하자고 합의가 모아져야 그 다음에 재건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이미 첫 번째 허들을 많이 넘었어요. 거기는 89년 이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30년이 넘어가지고 진작에 안전진단이 다 통과가 됐어요, 거기는. 이 허들을 넘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들은 지금 이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용적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지만 우리는 이거는 사치스러운 이야기고 이 허들을 못 넘고 있어요. 이걸 넘어야 그 다음에 용적률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넘은 저기 아파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5단지가. 나머지는 다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안전진단 기준을
장벽을 너무 높여놨어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50점이 구조 안전성이고, 주거 환경이 뭐 15점인가 그래요. 근데 구조 안전성을 50점을 해놓으니까, 무너지지 않으면은 통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점이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지으면 이게 100년 가는 아파트도 있는데, 30년 만에 이게 구조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정부는 그걸 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은 주거 환경을 보는 거죠. 녹물, 층간소음, 지하주차장 없는 거. 이걸 좀 점수를 높여달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무리한 게 아니고, 2018년 이전에는 이 점수가 더 높았어요. 주거 환경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통과한 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걸 2018년도에 바꿔버려요. 구조 안전성을 더 높여버렸어요. 점수를. 이걸 뒤바꾸기만 다시 하면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옛날로 돌아가는, 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걸 뭐 해달라 이게 아니고, 2018년도 이전의 점수로 돌아가면, 저기 뭐냐,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그게 우리 노원구하고 양천구, 목동, 그 다음에 송파구. 이 세 개 아파트가 가장 지금 현안이고 시급한 문제죠.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이제 고무적인 건 지금 양측 대선 후보 두 분 다 안전진단 기준을 안 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